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악명이 높은 조국의 글입니다. 여러분들 열받으시라고 제가 선정한 게 아니고 이제 조국의 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조국의 글이 자유파 애국시민들을 공분이 사서 이제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들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조국의 이 글 때문에 우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개해드리고 토론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소개하여 다시 유명해진 프랑스 드 미레 침팬치 폴리틱스는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치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 하루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침팬치 폴리틱스보다 더 날 것이고 노골적이다. 그리고 집권 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현명하게 보여준다. 봉건시대 영리는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 참조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다.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충견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지만 탄핵 사유가 된다. 자, 이런 글을 썼네요. 이 조국이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이런. 들고 나왔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스피커들 조국 등등등등 뭐 김어준 뭐 유촉세 이런 등등등등 그냥 뭐 계속 이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조국이 선발대로 치고 나왔고요. 여기에 또 이재명도 치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사태 논란에 관해서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했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이러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무, 선거와 공직자의 공무는 구분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정치 중립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번 공천 문제보다 민생 문제 뭐 어쩌고 가쩌고 이러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걸 골랐냐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누굴 까느냐를 잘 관찰해야 돼요. 누굴 까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적과 아군의 이 행동을 잘 관찰해야 돼요. 이제 우리로 생각해서 한동훈 장수도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령관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사령관이 더 중요하느냐 장군이 중요하느냐 이거 지금 측량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둘 다 중요한데 저쪽의 상태나 저쪽의 전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쪽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다. 이러면서 조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을 하고 그냥 일당 100으로 맨날 졌잖아요. 그냥 걸핏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걸고 넘어지더니 막상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붙는 기미가 보이니까 어타 잘 됐다 하고 딱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 까는 거. 그리고선 뭐 이제 침팬치 폴리틱스, 침팬치 간의 투쟁이라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갈등을 벌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적 많아요. 그리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민주주의 아, 너들은 언제는 또 엊그저께만 해도 아바타라며 이제는 아바타가 아니라 니네 말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니네 말, 니네가 좋아하는 말로 자기 말한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주의 실현됐다고 야 저쪽 당이 참 대단한 당이다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까지 한동훈 까더니 이제 한동훈 응원하면서 윤석열을 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누가 더 적인가? 윤석열이 더 적이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입장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우린 둘 다 내칠 수는 없고 둘 다 나무랄 수도 없고 우린 둘 다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의 동태를 살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양보하는 게 저쪽을 더 공격하는 거다.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양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자기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뻣뻣하게 나가면은 저쪽에 말려드는 꼴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임기는 3년 이상이나 남았는데 식물 대통령 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탄핵 벌써 운운하잖아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꺾어진 다음에 바로 한동훈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아니 탄핵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야. 갈등을 벌이
버리면 저쪽에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게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조국과 이재명과 주사파들, 주사파를 응원하는 언론인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까고 나섰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어요. 한동훈 편을 들고 나섰어요. 이거는 한동훈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한동훈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야. 윤석열 공격 포인트로 한동훈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이죠. 오랑캐를 치려면 오랑캐로 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한동훈을 이용해서 한동훈이 윤석열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쪽에 이재이 전법을 딱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나가요. 저놈들이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치려고 그러네. 그렇다면 한동훈이 치지 못하게끔 한동훈 스스로가 아유 내가 좀 오버했네요. 조금 물러나면 저들의 전략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형이 와 벌써 저기 꼬리를 내리지. 이거 아닌데 저거 다 붙고 이래야 우리가 윤석열을 까는데 한동훈을 이용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허를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태까지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그건 박수 쳐요. 그 소신과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당백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군끼리 뭐 잘잘못이야 누가 더 섭섭하고 이런 거 따지지 지금 총선이 코앞인데 그거 지금 따질 새가 아니고 그리고 일단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몰카 사건은 누가 봐 또 그거는 저쪽의 공작인데 왜 공작에 넘어가서 우리끼리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공격 지점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품백을 던지면서 몰카를 찍은 놈들 명품백 지가 사서 선물로 산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미끼로 산 거 아니에요. 미끼로. 그것도 지가 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샀어요? 그 몰카의 명수 그놈들 그 양아치들 산 거 와서 그럼 가짜 목사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공작이 잘못된 건데 공작에 넘어갔다고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넘어간 게 아니죠.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들고 뭐 먹었어요? 그걸 들고 뭐 다녔어요? 선물 들어오는 게 많아요. 100번 양보해서 선물 받았다고 치자고. 대통령 보관실에 놨잖아요. 그거 놨잖아요.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명품백이 탐나서 그걸 받았겠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많아. 많아요. 디올백 정도는. 그 정도 이상은 많아요. 그리고 부자야.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야. 그 300만 원짜리 받겠어요? 아버지 친구래니까 몰카인지 모르고 대통령 보관실에 놨지. 그런데 이 흉악하게 몰카범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비서실에 실수가 좀 있었고 그 체크를 거기까지 못한 거. 김건희 여사도 체크를 거기까지 어떻게 하냐고. 비서실에도 체크 못한 걸.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몰카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김건희 여사가. 소모스도 아니고. 소모스 아시죠? 삐삐삐삐 해서 뭐 다 감청하는 거. 어떻게 알아? 나도 당하지 그렇게 보면은. 그냥 공격 포인트를 명확해야 됩니다. 몰카에 공격을 해야지. 왜 받은 거 저쪽에 넘어가느냐 이거야.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총선이 급하니까 수도권에 뭐 아니 뭐 박빙이라고 그러고 이거 절체절명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수도권의 중도 표심을 잡으려고 중도들이 걱정하는 게 뭐 몰카는 나쁜 놈이지만 김건희 여사도 받은 게 잘못이다. 이거에 중도층의 말을 듣고 이것도 좀 감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몰카는 잘못됐지만 이건 뭐 잘못됐지만 이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빌미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진위를 다시 설명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 이해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조금 한 발 빼야 돼요. 한 발 빼면서 자신의 발언을 한 발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몰카범 여기에 집중 공격을 해야 돼요. 그 공격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다 죽습니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 후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해야 그 다음 정권이 있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미리 무너지면요 그다음엔 혼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박근혜 정부 혼란 상황 때 가짜 뉴스에 물러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이 집권했잖아요. 우파가 집권 못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된다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가짜 뉴스에 뭐 이게 현혹돼서 국민들이 뭐 분위기가 이상하게 이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막아주지 못. 그때 제대로 못 막았잖아요. 배반을 했잖아 오히려. 지금 못 막아줘서 또 윤석열 정부 무너지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못 된다니까. 저놈들이 돼요. 저놈들이. 저놈들이 이재명이 된다니까. 그거를 이용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당하면 안 됩니다. 조국과 이재명의 이런 작업에 역으로 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물러나야 돼요.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거는 뭐 잘 대통령실과 상의할 문제고 우선 그 김경률에 대한 그 내가 감싸고 너무 그 마포울에 한 거 내가 좀 경솔했다. 우리 당에는 내가 절대 개입 안 한다. 공천 개입 안 한다. 시스템으로 공천하는 거다. 국민의힘당은 시스템으로.
선언을 하는 거다. 당대표 격인 내 비대위원장이 누굴 꽂거나 말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를 선포하고 그래야 안심한다니까. 그래야 저는 저들의 공격 빌미. 쟤네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는 노골 쪽이 선거 개입했다고 공격하잖아요. 이러고 공격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개입했다고 나온다니까. 공천을 예?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고 나온다니 그 다음에 윤석열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한동훈을 또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아 공천을 개입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사천했다 이러면서 뭐 이러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럴 빌미를 제공 안 하려면은 김경률 회계 사건 내가 조금 경솔했다. 앞으로는 그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린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하고 그 김경률 회사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한 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아니다. 분명히 몰카에 당한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률은 비대위원회에서 사표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마포을 거기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파의 지지를 못 받는데 그 좌파의 지지 받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청래하고 싸우면서 정청래한테 이기려면 우파의 지지를 받아야지. 우파를 흔들어 놓고 어디 가서 표를 받으려고.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도 내가 볼 땐 맛이 간 거야. 변해고 깨끗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또 한동훈 위원장이 유도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김경률한테 결과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마무리 결자 해지합시다. 나도 조금 사과할 테니 당신 물러나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봉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이상 남았어요. 그걸 지금 흔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봉합하시기 바라. 빨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하고 또 친하니까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든 해서 이번에 조금 내가 조금 경솔한 것 같았다. 대통령님 좀 오해 푸시고 우리 여당 승리를 위해서 내가 백의종군 할 테니 안심하시고 좀 국정에 임해 주세요. 그게 풀어야 돼요.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풀어야 된다니까요. 고집 부리다가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만요. 나와서 기자들 보니까 나는 임기 아직 총선 후까지도 임기 보장된 거고 난 할 말 물러날 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세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꺾이셔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꺾이시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꺾으라 이러면 대통령을 먼저 꺾으라 그러면요 보수 우파 집권 여당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대통령 쫓아내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근혜 대통령 배반했던 그 62명도요 다 할 말이 있다니까. 마무리 공동묘지 가보세요. 이유가 다 있어. 교도소 가보세요.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일단 쫓아내면 안 된다니까. 이유가 있어도 총선 전에 전쟁 전에 아군끼리 총 겨누면 안 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령관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은 결정적인 장군이고 그런데 장군이 사령관하고 붙어가지고선 저쪽에만 유리한 일 벌이는 거지. 그렇다고 사령관이 먼저 깨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너진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깨갱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야. 돌이켜보세요. 그때 사과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됐다니까. 그때 사과하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사과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보 양보하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한동훈 응원하고 윤석열 응원해서 윤석열 정부 이기는 한동훈 정부로 이렇게 돼야 아름다운 이게 되는데 여기서 벌써부터 둘이 붙어버리면 이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싹 다 망하는 거예요. 천차절명입니다.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망하느냐 사느냐예요. 자존심이 아니야. 지금은 큰일 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 국민들이 참 국민들이 사정을 하네. 국민들이 주인인데 불안불안하니까 사정을 해요. 통촉하시옵소서. 왕한테 통촉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되면 국민들 말씀을 들으세요. 한쪽 저 좌파들 말 들으면 안 돼. 이 놈들 봐. 이거 저 조국이 저 이재명이 얘네들 반대로 가면 돼요. 얘들 얘기 반대로. 한동훈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김건희 여사도 화이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조심해야지. 매듭을 풀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렇게 봉합하셔야 돼요. 90 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